안녕하세요. 저는 레나 베르나데스입니다. 저는 37살이고 필리핀 출신입니다. 저는 13명 중 장녀고요. 아버님은 농부시고 어머니는 청소부세요. 저는 가당으로서 13명의 자녀 중에 장녀입니다. 제 삶에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할수 있는 일을 다 하죠. 결혼식 호스트도 하고 사회자도 하고 이벤트 코디네이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정규적인 일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가외 교사입니다. 여러 일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지만 하여튼 매달 집세와 전기세, 수도세 이런 식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이 없이 좀 부족합니다. 뭐, 매일, 밥 먹기도 쉽지 않아요. 또, 부모님께서 저희 편찮은 할아버지 병원비와 약값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는 돈을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은 교육을 마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편안하고, 소박한 삶을 꿈꿉니다. 가족이 집을 갖기를 꿈을 꾸고요. 모든 형제가 함께 살수 있을 만큼 큰 집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집세 걱정 안 하기를 바라고요. 저희 다른 형제들도 대학 학위를 받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야지 더 나은 삶도 살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다음 끼니 걱정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꿈꾸는 것은 시장 근처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아이들도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애들은 아주 정말 구걸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본드 흡입하고 어떤 애들은 노숙자이고 학대를 받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평범한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면 제 가족뿐 아니라 이 팔랑캐 시장에서 좀 먹거리를 찾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평생 학습자를 위한 브리징 프로그램 수업에 다니고 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생태학 학사 그 커리큘럼을 수강했으면 좋겠어요. 마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심리학 학사 과정 마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노숙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쉼터를 만들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예품 만들고, 무료 학습을 받을 수 있어서 결국 생산적인 그런 개인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리비어 드림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로 너무 기뻤고요.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뭐 말이 안 나왔죠.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감사해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상을 수상했다니요. 이 리뷰어 드림 어워드를 통해서 마침 대학을 졸업할 수 있고 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리뷰어 드림 어워드는 제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가족을 부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리비어 드림 어워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심리학자 그 자격증을 따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재정적,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I 프로그램 디렉터 제키 슈라거입니다. 제가 저희 전 세계 멤버들을 환영하고 Live Your Dream Awa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간증이 너무 감동적이었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자신의 꿈과 교육을 마치면서도 주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죠. 여러분 채트에서 지금 이 레아의 그런 간증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이었는지 아니면 보실 기회가 없었다면은 또 리뷰어 드림에서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가장 감동적인지 채트에 올려주세요. 저한테는 그 자기 형제들하고 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그 아이들을 돌보기 원했다는 그것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채트는 everyone 모두에게 보내주시면은 다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상자로부터 이야기 듣는 것이 감동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또 자기의 목표에 집중해 있다는 것, 아냐가 말씀해 줬고, 캐티니, 나의 목소리가 인지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된다는 것. 그리고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자기의 그런 스토리와 또 자기의 그런 삶에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 독립적이고 또 여러 힘이 실어졌다는 것, 그 학교를 세우기 원한다는 것, 자녀가 13명 중에 장녀라는 것, 자기도 참 끼니 때우기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 물론 이 레이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다 여러 방법으로 감동이 되니까 뭐 정말 여러분들의 반응을 듣자면 시간이 많이 걸겠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는 것이 오늘 트레이닝을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닝 컨텐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웨비노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놀라운 Live Your Dream Award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웨비나는 저희가 동시 통역으로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발언합니다. 이 웨비나는 글로벌 멤버십에게 다 제공됩니다. 오늘 프로그램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SIA 팀인데요. 아이샤 D. 브라운, Chief Impact Engagement Officer, 저는 제키 셔라고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에비나 아보야게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고 세라 데트와일러는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입니다. Live Your Dream 프로그램은 저희 SI의 아주 고정적인 프로그램에 72년부터 진행됐고요. 51년 동안 저희 교육을 통하여서 여성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약 4만 1,000명 되는 여성이 4,100만 불 미국 달러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요. 여성의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이 여성들을 그 입지를 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에 큰 도움이 되죠. 자, 리뷰어 드림 프로그램이 뭡니까? 리뷰어 프로그램은 이것은 자격 갖춘 여성에게 직접 현금이 주어집니다. 수상자는 뭐 자신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곳에든지 자유롭게 상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한 독특한 점은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수상금을 뭐 육아나 학비나 또는 교통비, 주거비 등 가장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SI 이사회는 프로그램 참여의 공식적인 정의는 현금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의결했습니다. 어떤 인증서나 컴퓨터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여성에게 현금으로 상금이 주어집니다. 석사 학위 미만의 교육 프로그램에 합격했거나 등록한 여성은 또 본인이나 부양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재정적 책임이 있고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여성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 자격이 되는가?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동등 학력, 또 준학사학위, 학사학위, 자격증 프로그램, 직업훈련. 이미 학사학위를 소지한 여성은 두 번째 학사학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법학이나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의학 박사학위와 같은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여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아무 유형의 부양가족이 자격이 되나요? 18세 이상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 여성이 주로 재정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이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분이 가장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재정적 필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어떤 소득의 어떤 그 범위나 그 상위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지역에 그냥 생활비가 얼마 들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비가 낮을 수 있지만 하지만 부양 가족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뭐 병원비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겠죠. 이분들의 전반적인 재정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소득이 경비보다 작은지 그냥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지 아니면은 빚을 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수한 피도가 있는 병원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양 가족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지출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는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반적인 재정 사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지출보다 훨씬 높으면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생활 환경은 까다롭고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만약에 클럽이 Live Your Dream Award에 처음이시거나 몇 년 동안 활동을 쉬었던 분들이라면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소속 리전 위원장에게 연락을 하셔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계정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리더십 디렉토리 페이지로 가시면 지역의 위원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Live Your Dream Awards 위원장에 대한 모든 리스트가 목록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절차를 클럽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즉시
시작을 하시면은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고 주요 마감일들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Live Your Dream Awards Club Toolkit을 읽어보십시오. 이 툴킷은 모든 언어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웨비나 후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이 툴킷에는 지원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지원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수상자는 어떻게 포상하는지, SIA에 보고하는 방법, 인식 제고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클럽이 클럽 연도 동안에 매월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안내하는 툴킷의 클럽 어워드 활동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반드시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클럽 회장에게 그 Live Your Awards 클럽 위원장을 포함한 클럽 온라인 명단을 업데이트를 하고 중요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연락처를 목록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에 클럽에서 처음으로 아니면 휴식기를 가진 후에 오랜만에 Live Your Dream Awards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상금 예상과 수여할 수 있는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자 모집에 도움이 되고 수상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 지역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밀 유지가 핵심입니다. 지원서를 읽을 모든 사람, 그 안에는 회원이나 심사위원들의 역할을 하는 외부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서명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그룹 커뮤니티에서는 지원자를 아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서 심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지원서에 공개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기밀 유지 동의서는 클럽 기록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SIA 본부에는 심사위원이나 회원의 기밀 유지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클럽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경우에는 클럽 회장이 지원 포탈에 액세스하기 위한 기밀 유지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포탈을 사용하는 클럽을 대상으로 한 향후 연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이 접수한 모든 신청서는 1년간 보관하셔야 하고요. 그 클럽 차원의 Live Your Dream Awards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11월 15일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클럽의 경우 11월 15일 이후에는 신청 포탈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신청자가 업데이트를 만약에 요청을 하거나 수정을 요청을 하면 신청서를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서 접수는 계속하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마감일로 설정한 것이지 클럽이 수상자를 선정하는 날짜는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클럽 차원에서 다른 마감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요, 11월 15일 마감일 이후에도 계속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ive Your Dream Award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내 영향력을 저희 본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변화시킨 삶의 수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의 보고 방법이 변경되었죠. 그러나 마감일은 예전과 같습니다. 지구 심사가 있는 리전들에 포함된 클럽들은요, 2월 1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 심사가 없는 리전에 있는 클럽들은 2월 15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리전이죠. 에서는 3월 15일까지 톱 리전 신청서와 리전 데이터를 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뷰어 어워즈 영향력 보고서에는 더 이상 PDF 양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원대한 목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한 드림이 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보고 양식을 통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클럽은 클럽 제출 서류에 있는 것과 동일한 질문에 답하고 온라인 보고서에 최우수 수상자의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본은 SIA와 리전 위원장에게 전송됩니다. 그러면 리전 위원장이 해당 신청서를 사용해서 리전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구 위원장과 협력하여 신청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시작하고 또 나중에 저장했다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제출 후인 2월 15일 마감일까지 보고서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클럽 기록을 위해서 보고서 사본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변경 사항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Dream It Big이나 원대한 목표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는 클럽들이라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Live Your Dream Awards 클럽 회장으로서 온라인 양식 사용에 자신이 없다면 클럽 회장과 협업해서 기술에 능통한 회원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과 또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과 또한 양식 링크를 찾으시려면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의 그 클럽 회원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또 프로그램 리소스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Live Your Dream Awards 찾기를 클릭하셔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를 선택하시고 보고하기에 그 양식을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은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매년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여성에게 이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럽 어워즈가 리전이 받는 SI로부터 받는 리전 기금 액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각 리전에서는 이 클럽 연도 해당 지역에 수여된 클럽 상수에 따라서 $5,000의 상과 $3,000의 추가 상이 지급되므로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22년, 23년도죠. 이 상은 이전 클럽 연도, 즉 21년, 22년에 해당 지역에 수여된 클럽 그 개수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것이죠. 이 척도는 30개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소속 지역에서 1개에서 30개 사이의 클럽상을 수여하게 됐다면 그 리전에서는 $5,000의 그 지원, $5,000가 지원이 되고요. 그 31개에서 60개 클럽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5,000 그리고 $3,000가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31년까지 교육 기회를 통해서 5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꿈에 투자하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클럽이 Live Your Dream Awards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몇 가지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A 본부에 요청하거나 소속 리전 내에서 신청서를 공유하여서 커뮤니티 외부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상을 하십시오. 리전 위원장에게 추가 신청에 관심이 있거나 클럽에 신청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 그 공유를 관심 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클럽이 혹시라도 그 포탈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SIA 본부에 신청서를 요청을 하시고요, 그것을 공유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클럽이 더 많은 그러한 어워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사명이나 원대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기금을 재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트너와 연결을 하고 신청서의 워크샵을 개최하여서 어워드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결을 해서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럽트리스트 멤버들이라면 그 새로운 클럽의 기금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수상에 $1,00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2년 동안 이 기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럽 연도 내내 신생 클럽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메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클럽은 저희 애플리케이션 포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드라프트미스트를 들어보지 않은 그런 여성도 직접 클럽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또한 신청자들과 모든 그 절차가 아주 순조롭게 됩니다. 클럽 목록이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럽 어워드 회장이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저 보안면에서 보면은 그들만이 이 신청자들의 정보를 볼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완합니다. 클럽들은 포털에 수상자를 명시하고 수상자 결정 후에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포털에서 미리 작성된 이메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수상자로 선정된 여성과 선정되지 않은 여성 모두에게 쉽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포럴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몇 달 내에 미국과 캐나다의 클럽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여러 등록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이다 보니 오해가 많은데요. 오늘 그런 모범 클럽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여 이 질문들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true, false, 맞다, 틀리다로 답을 해주세요. Live Your Dream Awards 수상자는 미혼모여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지손가락 올려주시고요.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은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수상자는 결혼도 되고 이혼자도 되고 독신도 괜찮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물론
어떤 부양가족은 있어야 되는데 부양가족은 부모도 될수 있고 자녀나 파트너, 형제도 될수 있습니다. 그 세금 양식이나 기타 서류들을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실이면은 thumb up, 사실이 아니면은 thumb down 해주세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클럽이 내야 할 최소의 금액이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소 수요 금액은 없지만 수혜자의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교과서 가격이 한 150불 이상인데요. 50달러 지원금으로는 수혜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과거에 수혜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클럽에서는 재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아주 적은 금액을 수여하는 대신 참가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고 내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이면은 thumb up, 잘못됐으면은 thumb down 해주세요. 클럽은 Live Your Dream Award를 하나만 줄 수 있다. 네, 틀렸습니다. 클럽은 클럽이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수상자 한 명만 지역 또는 지구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Live Your Dream Award 수상자를 배출하는 클럽은 더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럽은 보고 양식을 통해 현금을 수여하는 모든 Live Your Dream Award 수상자를 저희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 다음 질문. 사실이면 thumb up, 사실이 아니면 thumb down 해주세요. 이 상에는 학사만 지원된다. 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여러 그 학위가 지원됩니다. 뭐 고등학교 또는 어떤 전문대학교 학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다 Live Your Dream Award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 이상의 학위는 지원받을 수 없고 이미 학위를 소지한 여성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클럽과 리전은 상과 그 기금을 어떤 행사에서만 수여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수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더 빨리 기금을 필요하는 경우에는 클럽은 가능한 한 빨리 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혜자는 공개적으로 수여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학비나 육아나 자동차 수리 또는 기타 긴급한 필요에 따라 즉시 기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클럽과 지부는 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True or false? 현금은 수혜자 학교나 프로그램에 직접 지불돼야 된다? 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Live Your Dream 상의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클럽은 수혜자의 요청 없이 학교에 기금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수혜자가 학교나 다른 업체로 직접 송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클럽은 해당 요청을 하기 위해 최선을 합니다. 자, 또 다음. 선정된 수상자에게만 수상 상태를 알리면 되고 다른 지원자들은 연락받지 못하면 수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수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 Live Your Dream Club 툴킷에 샘플 이메일과 편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여성에게 기프트 카드나 선물권이나 기타 작은 선물을 제공하여 교육과 앞으로 또 진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해당 여성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때 이런 걸 시작할 수 있는 자원, 자료가 있습니다. 영어 외에 모국어를 쓰시는 분은 그 번역된 그런 리소스 페이지가 지원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가셔서 그리고 번역 리소스 페이지로 가서 그리고 프로그램과 Live Your Dream Award 섹션으로 가면 됩니다. 영어는 클럽 멤버 섹션으로 가서 언어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으로 가서 Live Your Dream Award 섹션으로 가면은 여러 도움이 되는 리소스가 있습니다. 영어권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고 또 클럽 멤버로 가고 프로그램 리소스로 가고 그리고 Live Your Dream Award 클럽 툴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 찍으면은 여러 필요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론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데 좋은 리소스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훌륭한 Live Your Dream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케이스를 저로 패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LC로부터 들겠는데요. 필리핀 지역에서 참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하이. 저는 LC 바스코고 에세 바탕과 프리미어의 디렉터입니다. 제가 필리핀 지역을 지원하는데요. 저는 9년 동안 스랩타미스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럽은 아주 역동적이고 여기 Live Your Dream을 저희 커뮤니티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또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SNS 중에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저는 페이스북 사용자로서는 전 세계 6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결과 Live Your Dream Award가 저희 인박스에 많이 증가했어요. 저희가 지역 지자체와 많이 파트너를 하고 있고요. 여러 정부기관과 파트너를 해서 그래서 적합한 그런 그 검찰청이나 소셜서비스 사회복지부로부터 좋은 후보자를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자들을 멘토링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파트너로 노력합니다. 저희 지역 여러 단체에서도 시청자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이런 Live Your Dream 수상자들이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클럽이 더 많은 여성에게 연락하기 원하면은 이런 전략을 한번 따라보세요. 저희에게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활용해 주시고요. 이 정보를 활용하시되 여러분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정치적, 문화적, 교육 시스템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한 전략은 저희 신청자들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클럽은 페더레이션 수상자가 있었고 여러 지역 또 수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클럽은 저희 수상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서 대학 학업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은 또 추가 재정적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학자들이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이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성이나 소녀가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C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다음은 수 버클리 시에라 퍼시픽 지역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주 더운 저희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Live Your Dream 그 담당인데요. 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개인적이고 맞춤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당하는 그 지역의 여성들의 상태를 알고요. 그 지역 이 전문 대학교, 2년제 대학교 이런 데에서 여러 사람들의 후보자가 어떤 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소개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교의 그런 행정부를 통해서 어떤 특정 여성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 부양이나 또는 특별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그런 학교 행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그각 학교를 연락해서 그 캠퍼스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가족 부양자 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여성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각그 교육기관마다 저희가 담당자를 줘서 그 학교에 특별히 어떤 인맥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학교를 담당시켜서 아주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워크샵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 담당자들과 함께 연락하고 뭐좀뭐뭐 간식도 가져가고 그리고 데드라인이 마감일이 오면은 더 박차를 가하곤 합니다. 이제 Live Your Dream 프로그램이 저희 지역 대학교 웹사이트에 다 정보가 제공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재정 그 장학금 그런 페이지에 소개되고 저희는 그런 Live Your Dream 수상자들에게 그 차편도 제공하고 저희가 캠퍼스의 여러 행사에 참여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학교와 또 연관된 그런 담당자들과 Live Your Dream Award 프로그램을 연관합니다. 그 작년에 35명, 35명을 Live Your Dream Award를 제공했고요. 그것이 총 3만 8천불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청자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 클럽들과도 이런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그런 여성들, 특히 어려운 여성들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하고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시작이 됩니다.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 진짜 훌륭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 분, 라티 마스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니치와. 제 이름은 라티시아 마스다입니다. 저는 히가시 리전의 멤버이고요. 현재 그 리전의 위원장이고요. 솔프트 미스트의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의 Live Your Dream Award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럽의 많은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클럽들과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러한 그 신청서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클럽 어워즈의 수상자들에게 그들이 혹시라도 그 클럽에서 그 어떠한 기회가 없었던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클럽에 신청을 해서 아니면은 신청서를 공유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를 다른 클럽들과 그 유지를 해야만 저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쉐어링 시스템에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리전의 그 어떤 어워즈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20개의 그 용기를 주는 그런 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클럽들이 그 수상자들, 신청자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 어떤 그들의 삶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클럽들이 그 우수 클럽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혜자들, 수상자들의 그 수상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VIP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의 그 아주 특별한 그러한 스토리들을 공유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요. 또 온라인으로 또 커뮤니티도 만들고 소록트미스트 회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써 지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어머니의 날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파티도 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디오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소럽트미스트 회원들에게 같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수상자들 중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 프로그램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소럽토미스트가 아주 훌륭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죠. 한 남성분이 그분 배우자에게 소럽토미스트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소럽토미스트가 그 Live Your Dream Awards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그 임팩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저희가 그들을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 신청자들이 더 많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록트미스트가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클럽에 쭉 프로그램을 잘 아는 그러한 회원들을 발굴해서 그들과 그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모든 활동들에게 그 회원들을 참여시키고요. 또 그들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클럽에는 또 그 수혜자들이 그 코스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공동 합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클럽들이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말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 북미 지역의 토냐 프라이스 코납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타냐 프라이스 코나프카이고요. 저는 소록토미스트가 된 지가 2003년부터였습니다. 저는
SIYFC의 차기 회장입니다. 몬테나 리전입니다. 제가 그 지난해에 그 Live Your Dream Awards의 클럽 위원장이었었습니다. 저는 저 대학교 두 곳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몬테나에요. 아, 거기에 이제 먼저 우리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Soul Optimist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Live Your Dream Awards에 대한 프로그램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 저희 그 프로그램 행정가들과 대학 행정가들과 카운셀러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나자마자 18개의 그 신청서를 포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 그 아 신청자들이 그 6명의 비솔 옵티미스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6명을 설정을 아 그리고 최종 수상자를 설정을 했고요. 또 그 저희 그 재무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그 모든 신청자들에게 상금을 지원했는데 총 3만 달러가 지불되었습니다. 2월 13일에 저희가 지원했고요. YPC에서는 이 18명의 여성과 가족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Live Your Awards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뭐 무전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들에게 아직도 그 계속한 지원 프로그램을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라든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학교를 다니기 위한 그러한 그 금액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클럽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증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그 캠퍼스, 대학 캠퍼스를 방문을 하셔서요. 여러분들의 클럽과 자신 소개를 하고 Soul Optimist 사명을 널리 알리시고 그리고 그 대학교의 카운셀러와 행정가들과 접근을 하셔서요. 그들의 그 연락처를 받으셔서 지속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저희의 그 홍보 자료들 같은 것을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SIA의 리소스, 자원들을 활용을 하셔서 저는 그 자원들 그리고 툴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냐. 여러분, 제가 저희의 리소스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제가 뭐 말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진짜 그 리소스 자원 툴키트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멋집니다. 네, 패널리스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Q&A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답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 규칙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은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하지만 멈추지 마시고 저희의 프로그램 골뱅이 soul-optimist.org로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포탈 웨비나가 언제 시작하느냐라는 것인데요. 포탈 웨비나는 9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영어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신청자가 그 주된 주된 부양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리서치를 보니까는요, 교육적인 뭐 스칼러십이나 이러한 것들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다른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경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자들을 주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요, 애플리케이션 중에 그 몇 개까지가 많다고 느껴지느냐, 몇 개가 가장 많은 숫자냐라는 것인데요. 어떤 클럽이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다, 신청서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타냐 클럽에서는 18개의 신청서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2개만 지불할 금액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하는 케이스에는 뭐 18개의 신청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클럽별로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네, 많은 좋은 질문들이 들어왔지만 한 질문에만 답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메일로 계속해서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균 수상액이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모든 그 수치들을 다 계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시면 약 미국 달러로 1,400달러 정도가 평균 상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요, 클럽에서 그 상금을 지원을 할 때는 여러분들 지역에 의미 있는 액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평균 액수는 미국인에게 북미 지역에 국한된 액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 질문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그 수상자들이기도 하지만 저희 소랍트미스트의 회원이 되신 수상자들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메이타 헐스트입니다. 1977년에 저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낙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79년도에 말로 토머스가 그 Live Your Dream Awards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저는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80년도에 제가 그 로컬 단위에서도 수상을 받았고 리전 차원에서도 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혼자였고 그 남편의 그 폭력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혼도 했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과적으로 그 수감이 되었고요. 저는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그 어떤 재정적인 상황을 개선을 하고자 학교로 돌아갔고요. 제가 그 제 스토리를 알렸고 제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른 수상자들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자들의 스토리를 듣고 저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신청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 81년도에 학사 학위로 졸업을 했습니다. 85년에 제가 지역의 소럽터미스트에 가입을 해서 저처럼 어려운 여성들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육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21년도에 석사학위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5년 후에 제가 은퇴를 하였고요. 또 소르토미스트 클럽에서 많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이제는 제가 그 Live Your Dream 프로그램의 그 위원장으로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부양하는 여성들이라면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를 할 수 있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지원을 하시고 이 Live Your Dream Awards를 지원을 하신 분들이라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꿈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제 꿈을 믿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저의 가족들을 도와주셨고
제 꿈은 여러분들이 없이는 절대로 이룩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미스트 여러분, 저는 테라키 알라산더입니다. 저는 기금 모금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성들,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의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할 때에 여러분들 이전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권한 부여를 갖고 그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Live Your Dream Awards를 통해서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많은 여성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또 지금 www.soroptimist.org에 가셔서 철창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